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만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늘 설교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 흔히 말하는 환난과 고난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누구나 살면서 고난의 시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고난의 시간이 왔었지만 오늘 저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몸을 씻고 옷을 입고 집을 나가려는 그 순간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제 교회 갈 시간은 다 되었고 지금 가지 않으면 늦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가 모두 느껴보았던 그 느낌, 배에서 태초의 태동과도 같은 꾸르륵거리는 움직임이 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주님이라는 말이 절로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앞서 고난, 시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이야기를 오늘 하는고 하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이 거대한 군대, 동쪽에 있는 암몬의 나하스가 군대를 길르앗 야베스를 대항하여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울은 오늘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바로 사울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동쪽으로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필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내가 아니라 나 다음의 왕이 할 때 쳐들어와도 될 텐데 왜 하필 오늘 그 자리에 동쪽에 있는 암몬의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진을 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위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와 화친을 맺고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굽신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살려주면 당신네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겠나라고 사정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하스 왕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조롱하면서 너희 오른 눈을 빼면 그 조약을 맺겠다고 약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장로들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베스의 장로의 태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떠한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해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 손해가 되는 것보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또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단순히 한 번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태도일까요?
그 정답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살리시는 이시도 주시고 거두시는 이시도 주님이시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다 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서는 것이 그 출발점에 서는 것이고 성도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현실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방법,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출발점에서 그 관점이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세상적인 또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암몬과도 같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나 자신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수십 번 또 수백 번 수천 번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작 결단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우리의 귓가에 울리는 메아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립해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내 뜻대로에서부터 출발되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세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나의 방법과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면 더했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할 때 그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세상에 녹아들어야 하는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널리 널리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의 방법대로 시작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잘 점검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이기에 오늘도 그 주님이 가신 길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오늘 4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울고 있냐고 물었고 백성들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소를 각떠서 출전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7절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임해 일제히
출전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고 우상을 따라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다시금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에도 사람을 세우셔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왕이 필요했던 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다면 왕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왕을 달라, 왕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고백하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조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먼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조금도 부끄러움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